이번에는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의 공약을 보겠습니다. 3기 김승환 교육감 체제에서는 미래 인재 양성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강동엽 기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인재 육성과 복지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우선 드론과 증강현실 등의 창작 공간을 설치하고 미래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진로교육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학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정책 수기제와 민관교육 협력 기구를 통한 교육 자치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냥 어떤 규정을 가지고 또는 선언적으로 말하는 자치가 아니라 학생들 스스로 만들어가는, 학생들이 스스로 체험하는 그런 자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초, 중고 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실현하고 수학여행과 신입생 교복을 내년부터 지원하며 공립유치원 확대도 공약했습니다. 미세먼지를 막기 위해 공기정화 장치와 실내 체육관을 늘리고 성면과 우레탄 제거도 지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전북특수교육원을 설립하고 학교폭력 피해자와 농촌 지역 학생들을 더욱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그 밖에 내부형 공모교장의 확대와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시민 옴부즈맨 운영도 공언했습니다. 김승환 교육감 당선자가 남은 4년 동안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